Thank you.
발복을 묵상하면서 그 순서적인 어떤 의미가 좀 있구나 한 걸 깨닫게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해야 예수님 영접이 되고 구원 얻게 되는데, 두 번째 뭐예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죄가 보이고 실상이 보이기 때문에 애통하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통해서 기도하고 나면 지난주에 온유 얘기인데, 사람이 마음이 고쳐지고 나면 부드러워져요.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 온유해지고, 온유해지고 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네 번째 오늘 의에 주리고 목마름이 오는데, 예수님 마음을 갖게 되면 의에 주리고 목마름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의에 주리고 목마름이라는 것은 영적 갈급한 것을 말하죠.
그러면 여기서 배부를 것이며 한다는 배부르다는 것은 예, 만족이란 뜻이에요. 만족을 주신데 자 의가 뭘까? 인간 나름 다 의가 의롭다, 뭐 의롭게 산다 얘기를 하지만 진정한 의는요 인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의로운 속성 가지고 있어요. 이 도전한 자가 누구냐? 마귀인데요. 에스기 28장 15절이니까 네가 지음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도다. 마귀가 불의한 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을 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이게 바로 불의예요. 불의. 자, 그러니까 이 땅엔 빛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불의 어둠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를 따르고 죄를 따르면 마귀 따라가는 것이고 빛을 따라가면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은 영광의 빛의 나라가 되는데 죄와 불의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피가 필요하고 죄 용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마귀에 속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내가 이제 절대로 의에 줄 목마름 가운데서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향락 쾌락 빠져서 죄악을 물먹듯이 한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 한결같이 잿빛 생활에 지쳤다. 연예인들이 그런 관점을 많이 하죠. 정말 잿빛 생활에 지쳤다는 것은 술, 쾌락, 향락, 마약, 행복을 찾고 싶어서 했지만 그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것은 인생의 허무와 고통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행복과 만족이 채워져야 할 곳에 내 마음에 마귀의 역사에서 어둠이 오게 되기 때문에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게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이런 고통스러움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여기에 참된 안식과 평강을 얻게 됩니다. 역시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런 은혜가 있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모태신앙 참 복받았는데 모태신앙들이 어떤 분이 그러대요. 모태가 맨날 모태 나간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만난 극적인 체험이 없다 보니까 미지근하고 형식적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의의 목마름과 갈급함은 어떤 자냐면 불의의 세계에서 세상 질려버려야 돈에 질리고 사기꾼에 당하고 이 세상 너무나 힘들고 너무 이 세상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걸 너무나 고통스러워 느낀 사람이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고 그 목마른 갈증 있는 사람이 정말 이제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의지로 목마름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는 걸 철저히 깨닫기 때문에 이제 주님만 찾을 수밖에 없지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 첫째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분들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물론 선택의 은혜지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평상시 하늘의 별을 보고 야 뭔가 누군가 좀 만들었겠지 일상 모든 마음을 보고 하나님 만드신 분이 있어 절대자인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그분은 그 사모함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뭘로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였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와 보니까 우상이 목이 부러지고 막 팔이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여봐라 누가 이렇게 했냐 몰라요? 자기들끼리요 서서 막 싸우다가 모가지 부러지고 팔이 떨어지고 다리 떨어지고 그럽다. 야 이놈아 움직이도 못한 것이 어찌 싸워? 아버지, 움직이도 못한 것이 신이라고 왜 만들어 파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 그 마음속에 절대자를 동경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의지로 목마름이 있었어요. 목마름.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자 의지로 목마름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훈련시킨 것이 세상과
모든 것을 분리시키는 그 과정을 통과시키더라고. 아브라함 첫째 보니까 본토니 아비벳을 떠나, 내가 네 입지할 땅으로 가라, 우상 지역을 떠나라 했어요. 예,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예, 롯 친척을 떠나야 돼 데리고 왔기 때문에 또 이제 거기서 서로 떨어지는 그 과정을 겪게 만들고, 또 이스마엘을 예, 결국은 예, 같이 있지 않고 유업을 있지만 다 보내게 만들어요. 예, 육의 후손이기 때문에 오늘 같으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으니 이런 뜻이 되고, 이삭도 번제로 드리라, 이건 자기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말씀대로 지키고 정말 하는가, 그것을 마지막 테스트에 합격한 것이 여보라면 완전히 주님과 함께 죽는 십자가를 경험한 거죠. 그걸 통과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의외지로 목마름이 이상 꿈을 든 것이 아니고 내 삶과 생활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버리고 끊고 하는 그 참혹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어도 끊고 버려야지 앉아서 맨날 의외지로 목마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서 세상 거 버리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노아도 의외지로 목마름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 딸들을 보고 자기들 좋아한 거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 육체의 쾌락 향락에 빠졌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 노아는 굉장히 이 안타까운 가운데서 그 마음을 보고 노아를 선택해가지고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래가지고 방주를 짓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요 형들의 과실을 보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어요. 그 말은 요셉의 눈을 반듯하고 볼 때 이건 아니라고, 아닌 것을 아닌 거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 마음이 착하고 발랐다는 것이죠. 모세도 그 목마름 때문에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형제들을 판단하고 재판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도망도 가고 우여곡절 적당히 인생 살아 그랬더라면 그런 일이 없어요. 여호수아도요 가나안 땅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승리하고 나니까 해와 달아 멈춰라 기도를 해요. 예, 완전히 가나안 땅 이 진멸하고 싶어서. 예,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그 열정 볼 수 있잖아요. 다윗도 보세요. 골리앗, 자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다니. 그래서 형 유무 갔다가 그냥 물맷돌 가지고 뛰어나갈 정도로 의외지로 목마른 갈증이 있었어요. 갈증이. 예. 그리고 사울왕이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 있어도 피하기만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그 모습 뭘 얘기했냐면 왕의 자리보다도 고난의 길을 택하고 왕관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택한 거예요. 오늘 정말로 사람들 사이에 의리를 좀 지키세요. 참 어떻게 보면 목회 현장에서 의리 없이 행동을 보면요 직통 계시 받은 사람이 응답 받았대. 의리 없이 별짓거리 다 하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못해요. 뭐 또 이 모르게 같은 경우도 이 불의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에스 보니까요 자 그 당시 대궐 문 앞에 왕 앞에 신복 다 명대로 하만에게 엎드려 지르라 합니다. 그런데 모르디에는 꿇지 아니했다. 그 말은 하만의 그 정치 세력에 무릎 꿇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죽임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에스더가 3일 금식 같이 기도해가지고 하만을 오히려 그 총리 자리에 모르디에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회복시킨 역사 역전의 하나님 그가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8장 15절 말에 모르디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셨다. 자색 가는 배옷을 입고 왕의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요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예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절대로 하나님만 붙잡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죽을 자리에 있던 이 모르드기가 하마에 죽고 하마의 총리 자리에 역사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욥도 순전하고 정직했다는 것은 의롭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손에 처리되고 나서 더 의롭게 되고 회복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의해지르고 목마른 가운데서 자
그 거짓이냐 다 나와라 하고 송아지 각을 떠놓고 불이 내려들게 해가지고 만약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일년 죽어요. 근데 내 목숨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 결국 불이 떨어지잖아요. 내가요 주님 때문에 죽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곳에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사도 보세요. 엘리야의 그 스승 영감의 갑절을 달라는 것을 얼마나 줄이고 목마른 갈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요 이 엘리야 승천할 때 그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그 흐르는 그 요단강물 그대로 그냥 깊은 물을 막 쳐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열정의 사람 목마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능력이 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란 청년도 의지르고 목마름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앞장섰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빛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의가 누군가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 두 번째 진정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깊이 만난 자만이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는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만 안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날 빼가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빼가는 예수다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꿔졌어요. 빛 가운데서 자기 생각에 모든 율법에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만의 참무가 되시고 완전하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실까.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으며 사랑과 공의. 사랑은 용서하고 모든 복주하는데 공의로는 벌을 줘야 돼요. 우리 죄는 벌을 줘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동시에 어떻게 실천합니까? 사랑은 용서해야 되고 공의는 벌 줘야 되고 용서 벌 용서 벌 어떻게 두 가지가 동시에 합할 수 있는 게 무엇이야?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로 아들을 대신 벌을 받게 한 거예요. 벌을 받게.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서 그 6시간 동안 피 흘리고 살이 찢기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아픔의 절정을 다 참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받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계신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다 감당한 거예요. 다 고통을.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도 거기를 외면했기 때문에 원성이 캄캄해서 빛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저 악독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아픔의 고통 가운데서 그 고백하고 운명하시게 돼요. 마지막 다 이뤘다 마귀의 진미 다 청산했다 하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 피 흘림이 우리를 구원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가 실천했다는 것은 하나님 벌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들한테 벌을 주어야 대신 죽게 만들고 그 벌을 주어서 공의를 실천해서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완성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죄악을 담당한 것을 피를 믿기만 하면 용서하겠다는 것이 복음 이 기쁜 소식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자란 것은요 한문으로는요 양양자 밑에 오를 나아가 들어가요. 그래서 참 중국 그 성경 그 한문 뜻이 정확하게 의자가 어린 양 밑에 내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책망하시는데 의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 의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 무슨 뜻일까 좀 어려운 말인데 그 말이에요.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인간의 의를 책망합니다. 왜 교회 안 나온가? 내가 의롭고 양심도 깨끗이 살았대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안 믿으려고 그래요. 내 의 때문에 빛이 와서 햇빛 앞에 촛불인데 거기에 거꾸러져야 돼요. 나는 사실 의롭게 선행 구제 다 한 것 같아도 은근히 다 이름 나타내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잖아요. 진정한 의는 없어요. 그 때문에 거꾸로 지어야 돼. 주님 만나야 되는 거요. 그 잿빛 앞에 더러운 누더기 같은 인간의 의를 받고 그래서 다 항복해야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고 나서요, 그가 정말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라 막 유대인을 굴복시켰다 막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내가 거룩하게 변화돼서 복음만이 생명이고 구원이 된 것을 믿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예수님만 우리 구세주라는 것을 정확하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종교다운 WC 사람들은요 성경을 정확히 이렇게 쉬운 누구나 외우는 말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딱 분명히 명확하게 나왔는데도 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한지 말도 아니에요, 말도 아니에요. 종교 다원주의, 불교도 유교도 구원이 있다고요? 목사들 우리 한국에서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러면 자기 교인들 불교 구했다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왜 WC는 흥행하고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WC 딱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지금 바알에 사는 분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 보세요. 불교 거의 다 나와요. 손바닥을 하늘을 가리고 앉았다니까 지금요. 그런데도 가만히 다 있어요 지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라면 이 교단하는 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동네 깡패한테 두드려 맞고 앉았어요. 발로 채이고 피 흘리고 넘어지고 밟아버리고 아버지를 깡패가 그러고 있어요. 새끼던 놈이 깡패 무사하고 도망가 피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 다원주의 한국교를 잠식하고 있는데요, NCK 캐트릭 일치한다고요. 교황 앞에 오니까요 그냥 교단장 9명이 다 무릎 꿇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죽도록 저들과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다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고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왔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 구한 자를 한 사람도 찾으면 내가 이성을 사하리라고. 오직에서 한 사람도 없다고 탄식은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여러분 의에 주리고 목마른다면, 절대 주님 사랑한다면 의를 위해서 복음에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 볼까요? 빌립보 2장 1절 말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럽지 않냐고, 오직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사는데 뭐랍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감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사는 힘은 그리스도고 삶의 원천은 힘은 그리스도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감이라. 예수님의 생명을 살면 예수님에서 죽을 수도 있어야죠. 죽을 수 있어야 되죠. 죽어서 유기라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김충건 목사 딸 온유 10살 먹었어요. 온유야, 너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뭐지? 그랬더니요, 아이고 어려워. 그래, 네 나이에 어렵겠지. 그냥 조금 돌려서, 그러면 너는 너 살라고 먹냐 먹으려고 사냐? 그랬더니요, 얘가요 살라고 먹지. 맞아, 먹으려고 사면 짐승이야 짐승. 살라고 먹어야지. 그러면 너 사는 목적, 너 무엇을 위해서, 누구에 살아? 예수님 위해서 살지. 그래요. 그래? 예수님 살아? 그러면 너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니? 그랬더니요, 예수 죽을 수 있니? 그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자기 목을 딱 해요. 자기 목 받치라는 얘기인데 딱 목을 잡더니 아직은 안 돼.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래, 아직은 안 돼. 아, 그 말 정확하죠. 열 살 먹은 애는 아직은 안 돼. 시집도 안 갔거든요. 근데 아직이란 말은 앞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또. 생각해 봐야 돼. 아, 죽는 문제를 갑자기 대답을 하고 나 이 말이에요. 와,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아직은 안 돼. 생각해 봐야 돼. 아직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아직은 안 됩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에서 억지로는 안 돼요. 숨겨도 억지 죽으면 개 죽음일 거예요. 내가 사랑해 주님 내 몸 드립니다. 세 번째, 어떻게야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 만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주님과 이웃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하자 보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딸을 기약과 어떻다. 관제는 피 흘린 제사를 말하는데 바울은 피 한 방울이라도 하나님의 제단에 붓고 가겠다 이 순교를 고백한 거예요. 응? 산 재물이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을 믿음을 이기고 싸움이다. 응?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오늘 자 의의 면류관 누가 받을까요?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자가 의의 면류관 주시지 않겠어요? 죽도록 충성한 자가 생명의 면류관 같이 받게 되죠. 바울은 얼마나 영혼구원의 열정이 있었는가. 고린도서 9장 19절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으나 진리가 자유했지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사랑의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 얻고자 합니다. 스스로 내가 종 됐어요. 말 여러분 정말 종 되면 구원 됩니다.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뭐 어쩌다 아직도 뭐 말하고 있는 거 종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죽어라면 죽은 신용까지 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9장 20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된 건 약한 자를 얻고자 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같이 들어가야지 약한 자 앞에 강한 체험은 큰일 납니다. 더 약하게 섬겨줘야지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쓸개 빼고 그 사람 비유 맞추면서 사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결코 구원하겠다는 열정 뜨거운 사랑. 그 구원에 대한 정말 구원했다 생각하면 내가 뭘 못합니까? 여러분 부모가요 요즘 남자들이 참 힘든 시대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안 입고 치사하고 나이 먹고 젊은 사람 앞에 굽실굽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누구 때문입니까? 첫 자식 먹여 살리니까 별일 다 하는 거예요. 응? 그거 아십니까? 응? 아무쪼록 목적이 있으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라린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간다는 말씀은 여러분 자 양은 길을 잃으면 자기가 스스로 찾을 수 올 수 없어요. 길 잃은 양이 누구였습니까? 저와 여러분 길 잃은 양 아닙니까? 누가 길 잃었습니까? 내 인생 목적 천국 가는 그 길을 알지 못하면 길 잃은 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길 잃은 양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오게 됐습니까? 어떻게 은혜 받겠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그분이 나를 찾아주셔 만나주셨기 때문에 누군가 전도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있지 않습니까? 자 찾은 즉 어깨에 메고 너 때문에 찾으러 고생해 혼났다 한 게 아니고 찾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뭐가지 끌고 올 수 없어 너무 어깨 메고 무거운 거 하나도 안 무거워요. 어깨 메고 왔다 했잖아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 응? 여러분이 끝까지 찾으러 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몇인지 이제 셋을 키워요. 근데 늑둥이 아들 하나가 시장에 가서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 우리 은총이 늑둥이 한번 잊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없어 못 찾겠어 나 돌아 그놈 안 되겠다 집에 가면 둘 있잖아 둘 보고 살면 돼 둘 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어? 이런 새끼 어디로 간지 알아? 어? 다행히 믿는 사람이 데려다 키우면 다행이지만 생각해보세요 깡패가 데려다가 발로 차고 때리고 쓰리꾼이 쓰리꾼 훈련시키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지금 잃어버린 자녀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지 아들이 누가 지금 데려다가 지금까지 못 찾은다고 봐요. 20년이 지났는데 그놈이 어디가 있을까? 20년 동안 내 마음 편하겠어요. 어디서 뭘 할까? 교회를 간지 안 간지 어디서 뭐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소식이 없어. 그러면 나중에 그 영혼이 내 아들이 이제 지옥의 불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잃어버렸는데 그걸 안 찾고 놔두겠어요?
아마 미치듯이 막 미쳐 돌아다니면서 막 쫙쫙 길거리 울고 돌아다니니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영원 사랑의 열정이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 이제 우신다니까요. 울고 있는데요. 주님 사랑하신다면서 내 안에 걸어가 성령이 오셔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머리를 모든 걸 지배하고 싶으신데 강파 완화한 것은 세상 향락의 쾌락의 돈에 아무것도 안 건데 그거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다 뺏기고 그리고 그냥 오늘 주일이구나 교회는 가야지 이렇게 오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의해 주르게 목마른 갈증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영혼군이에요. 영혼이고 제가 군대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걸고 와라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와닿았어요. 처음에 성경 읽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그래서 정말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구나 한 생각하면서 세상 거 다 바꿀 수가 있었어요. 바꿀 수가 있었어요. 제가 신혼 초에 그냥 군대 제대하고 나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혼 일찍이 하게 됐는데 예, 평일날 그냥 전도 가라고 막 내 보내요. 동네 나는 공부하고 새댁이 그만한 믿음도 없는데 억지로 따라다녀. 근데 한 번은 보니까 전도는 안 하고 머리 자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대판 싸웠네 부부사. 여러분 전도 때문에 부부사 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목회 개척 전도사 아니고 목회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좀 미련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곰 같아. 이거 하나만 이것밖에 몰라.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안 가냐는 거예요. 안 가냐는 거예요. 나중에요. 담당 전도사 그래요. 성령 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라겠지. 부부사면 사도행 1장 8절 그때도 알았어요. 세상에 사도행 1장 8절 기본 그것도 모르고 내가 날뛰었구나. 근데 하나님 내 마음 보신 것 같아요. 의해 주려고 목마름이 있었어요. 목마름.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상해시가 얼마나 큰지 뭐 빌딩 100층 빌딩이 수불 이루어요. 수십 개가 막 줄. 우리 63 빌딩 그 가면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20층 이상 빌딩이 수천 개 막. 근데 인구가 1,400만이라는데 실제 인구는 2천만 넘는데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하나님 상해시 1,400만 명을 다 구원시켜줘도 중국 14억의 1%밖에 안 됩니다. 1%예요. 1,400만이 그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 주셔도 아니에요. 이거 10% 이상 10배 이상 주어도 1억 4천입니다. 하나님 제가 몇 시간 동안 미쳐가고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 살리게 해주세요. 살리게 해주세요. 제 나름대로 의지로 목마름이 있어요. 오늘 성령 음성 듣고 인도받아서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참 마음 먹기만 했습니다.